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자, 중국 심천에서 바둑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네, 조은연구단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뭐 바둑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심천의 한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네. 바둑이 교과 수업 중에 하나로 정식 채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주 네. 잘 사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이 바둑이 다 학교마다 이렇게 특성화 수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네. 학부모도 또 학생들도 아주 학교 수업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좀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많이 좀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바둑교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생과 또 바둑에 도움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좋은 얘기입니다. 견토방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발견한 후에 사냥개를 풀어서 잡게 해도 늦지 않는 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린 후에 응해도 좋다는 뜻이다. 뛰기 전에 조심하여 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보다. 확실히 판단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도 결코 늦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에서도 대마를 잡으러 갈 때는 항상 잡으러 갈 때 좀 장구를 해서 수일기를 한 다음에 잡으러 가야지 무턱대고 잡으러 가다 낭패를 당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건 버스나 전철 탈 때 한 대만 다음 차를 타면 사고가 없을 텐데 네. 그냥 뛰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항상 한 수를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뭐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신중하게 임해야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둑 입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일단 쉽게 포석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유행하는 포석과 정석은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화점에서 파생되는 정석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정석이기 때문에 포석을 몇 수만 한 다음에 집중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일자 구층까지는 네.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쪽 귀에서만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날일자 걸쳐왔을 때 가장 평범한 그냥 받는 겁니다. 받아주면 날일자 또 받고 딴 것 뭐 이렇게 두면은 이건 한판한 바둑입니다만 배그 약간 기분 좋은 배그 주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거의 한 칸이었는데 요즘에 또 두 칸이 유행 정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삼삼을 뛰어 들어가면 이게 미묘한 차인데요. 네, 젖혀 있게 되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뛰어나가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이점이 있는 게 더 낫다. 그 이유는 나중에 어깨를 짚었을 때, 하나 밀고, 늘어두고, 또 밀고, 이제 뛰는 정석까지입니다. 그래서 날일자까지 보통 중반 정석인데, 여기 한 칸 좁은 것보다는 한 칸이 더 있는 것이 훨씬, 이거 한 집 차이, 한 칸에 한 집 차이면 몇 집 나기 때문에, 이건 흑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변하는 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양걸침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양걸침이 좀 어려웠어요. 뛰어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게 상당히 이제 까다롭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면은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쪽을 붙이는 수,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쪽 붙이는 수는 네, 어떻게 붙이는 되나요? 수는 일단 삼삼에 뛰어 들어가세요. 네, 그림학음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만 받아든다면 위로 넘어가서 이건 백이 대성공이죠. 기분이 네, 좋아요. 흙이 망한 겁니다. 네. 젖혀니까 선수가 됐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비교해드릴 여기서요. 이렇게 했을 때 아래로. 이게 좋은 수예요.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이제 한 판을 봐주는데 나중에 좋은 수가 그래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수도 통렬하고 때에 따라 건너 붙이는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보통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넘어가면 가장 쉽죠. 여기서 이 장면에서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치받아서 단수 몰고 호구 치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둬도 한 판은 봐주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가장 유행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1위 붙이는 게 많이 나오죠, 지금. 요즘엔. 자, 뭐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젖히고요. 네. 젖히면 일단 늘어서 3, 3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막는 것도 있는데 이 모양은 흙이 아무래도 두텁죠. 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쪽에 나중에 다가서는 선수가 있고 때에 따라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고 다양한 뒷맛이 남아서 백이 빨리 하나 이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흙이 좀 이 모양은 이렇게 해도 흙이 약간 두텁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변화를 깨야 하는데요. 여기서 뛰어들어가면 이제 먼저 두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지금 예.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젖힙니다. 그때 이렇게 느는 것도 있었죠. 느는 것도 해드리고 막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면은 백은 넘어가요. 넘어가야죠. 이때 뿌리를 이렇게 끼워 있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어서 이건 아주 흙이 망하는 이 돌이 조금 좋지 네. 않아요. 이 모양도 젖혔을 때 지금 젖히거나 뛰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뭔가 행마가 이상하죠. 이건 흙이 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수가 뿌리를 끊는 수입니다. 자, 그때 백도 가만히 이어주는 네, 이때 거고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쌍립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냥 공배 차인데 지금은 쌍립이 정수 같습니다. 몰고 이걸 안 몰면 이게 느는 것이 거의 이게 젖혀 이어도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준 선수가 되는 건 너무 아프니까 하나 몰아두고 있고 물론 이쪽 방향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다만 흙도 두터워서 이 경우는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러한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이렇게 붙여서 이제 자, 이제 난해한 정석을 네, 알아볼까요? 이렇게 막았습니다. 젖혔을 때 일단은 조금 전에 그렇게 두는 게 싫다 하면 이렇게 막는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막았을 때가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자, 만약에 두질 않고 그냥 둔다면요. 이건 아무래도 한 방을 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이거는 뭐 단순 모는 건 이해 안 줍니다. 그럼 여기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때가 어려운데 이럴 때 이렇게 있는 건 무겁습니다. 끊겨서. 여기서 재밌는 수가 이렇게 호구 치는 수죠. 이렇게 모는 건 이어서 이건 좀 흙이 무겁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모는 건 손 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몰아두면 끊었을 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먼저 끊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단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먼저 끊으면 이렇게 늘고 이제 모는 수도 있는데 정석은 이렇게 두는 건데요. 몰면 어떻게 되느냐. 몰면 이렇게 두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 수가 기가 막힌데 만약에 이렇게 두면요. 이렇게나 이렇게 둔다면요. 그렇죠. 이렇게 두면 이제 따게 되겠습니다. 따면 잡을 때 단수 몰고 따면 또 늘면 이을 수가 없죠. 지금 축이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될 때 따내게 되면 이건 백이 두터 흙이 두텁죠. 흙이 워낙 수기원이 되어 있죠 또. 그 수가 워낙 악수니까. 네. 네, 흙이 두텁습니다.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 한 점은 가볍게 보고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 하나 돌이 있죠. 하나 단수를 몰면 끊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정석은 이건데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따내게 되면 호구를 쳐서 이 모양은 한 점이 항상 가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버리면 네. 별게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를 몰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을 보여드린다면 이걸 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젖히는 수가 좋고 이때 이게 안 막는 건 안 됩니다. 안 맞게 되면 이걸 늘어버리면 바로 끝나니까 여기는 무조건 젖혀야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네, 그렇습니다. 거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따내서 네. 결국 흙은 활발하고 이 점이 아직도 못 사려는 입장이에요. 이 한 점을 그렇게 크게 공격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정수가 이게 공발자리인데 이렇게 몰았을 때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좋은 수란 얘기죠. 네. 자, 그때 흙은 이곳을 때려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곳을 때리지 않는다면 나가는 뒷맛이 있겠죠? 뒷맛이 고약하죠. 네. 자, 이곳을 둘 때요. 또 백이 어떻게 두나요? 여기서가 참 재밌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다 공부가 이건 프로만이 둘 수 있는 아주 상당히 깊은 의미가 여기를 붙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렇게. 자, 만약에 이곳을 둔다면요? 손을 빼고 다른 큰 곳을 둡니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지금은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둔다 해도 네. 나중에 이제 하나 밀어서 이쪽에 다 집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집이 된 다음에도 이건 항상 젖혀서
막으면 이렇게 막아도 늘어서 살아가는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이 튼튼해진다면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붙였을 때 이쪽으로 늘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져 있다면. 자, 그렇다면요. 여기 붙였을 때요. 흙이 이곳을 늘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는 이게 또 어려운 수도 이렇게 두 칸 높이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받아준다면 예를 든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둔 꼴이니까 와, 약간 그렇죠. 득을 본 거고요. 네. 이제 안 받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다음 순서가 이걸 젖혀서 젖힐 때 가만히 늘어드는 수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이 모양은. 그래서 여기를 지키기 전에 가는 길에 하나 붙여보는 건 상당히 좋은 책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히면 뿌리를 꺼내버리고요. 잡을 때 또 몰고 네. 이어야 될 때 또 몹니다. 이건 모양이 상당히 훌륭한 이렇게만 하든다 네, 그렇네요. 끊으면 가만히 늘어만 둬도 그렇고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대성공을 거뒀죠. 지금 이 모양이 이제 여기까지가 정석인데요. 그 다음에도 뭐 변화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몰지 않고 가만히 미는 수.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몰지 않고 네. 하나 당해주는 수. 그런 등등이 그 다음에 따내야 되는 수. 나중에 이런 모양은 이런 데가 준 선수가 되는 모양인데 그럼 팔에 따라서 이런 수는 이제 상당히 패감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네. 이 장면에서 갖다 붙여보는 수 이런 수는 하나 고차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을 하나 알고요. 그 네. 정석이 왜 이런 수순을 밟게 되었는지를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